예,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우리 손해상사 1차 보험업법 같이 공부할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이 1차, 손해상사 1차의 보험업법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전략 과목으로 갖고 가야 될 과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학습에 앞서서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이제 학습 가이드라고 해서 학습 방법을 좀 소개를 해놨거든요. 그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고요. 예,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행정법이거든요. 행정법이다 보니까 어떤 판례나 이런 거를 위주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그 조문 내용과 틀린 내용을 찾거나 옳은 내용을 찾는 어떤 그런 지문을 찾는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보험업법 조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좀 읽어주시고요. 근데 이럴 때 무리하게 암기하는 걸좀 피해 주시고요. 내가 이걸 무조건 외우겠다. 이렇게 무리하게 암기를 피해 주시되, 과연 이 보험업법이 어떻게, 어떤 법이고,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신 다음에, 각 챕터별로 저와 같이 학습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가장 주가 되는 게 업법과 시행령, 시행 규칙. 저는 이제 감독 규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어놓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무리하게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학습하는 거는 학습 효과가 좀 떨어지고 어쩌다가 몇 년에 한번 나오는 부분 때문에 그 많은 분량을 본다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요게 끝나고 나면은 각 챕터별로 보면은 기출문제들이, 과년도 기출문제들을 수락해놨으니까 이걸 풀어봅니다. 이때 풀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용, 본문 내용 있죠? 본문 내용 찾아보거나 막 이러지 하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 밑에 하단에 보면 해설이 있는데 이 해설을 보지 말고 풀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아, 틀린 거 있으면 정리하시면 돼요. 오답 정리하시면 돼요. 오답 정리. 오답 정리 해가지고 하는 걸좀 권장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다시 조문을 읽으십시오. 이때 조문을 읽을 때는 처음에 읽을 때랑은 좀 달리, 처음에는 이 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봤다 하면은, 두 번째 다시 조문을 볼 때는 어떻게 한다? 각 조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지, 문제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다루는 방법 있죠? 뭐 이쪽에서는 좀 틀린 걸 낸다, 또는 이런 부분을 좀 틀리게 해가지고 문제를 내더라. 이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조문을 한번 다시 봐 두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험 직전에 보통 예상 문제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예상 문제 학습을 통해서 보다 수준을 체크를 하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확실하게 알고 푼 문제는 다시 나오다 잘안 틀립니다. 예. 하지만 이제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거나, 또는 틀린 문제들은 반드시 오답 녹지를 정리해야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기 때문에 오답 녹지를 정리하는 이런 5단계를 거친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이 보험업법은 요 정도 받으시면 돼요. 80점 이상만 취득하면 충분하거든요. 1차 뭐 100점 맞았다고 해서 2차 시험 면제시켜준다면은 어떻게든지 하겠죠. 하지만 이건 단지 1차 합격 유무에 중요한 요소고, 특히나 1차 과목들, 다른 과목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판례나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면은 충분히 그 80점 이상은 그 취득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너무 학습의 범위를 넓히지 마십시오. 그 밑에 보면은 제가 이 학습 범위를 넓히지 말라고 좀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신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몇 년에 한번 나오는 감독교정까지 보면 좋죠. 나쁠 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보험회사 설립해서 운영하거나 하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점수를 취득하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너무 넓히지 마시고. 만약에 보험사에서 이 업법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당연히 다 알아야 돼요. 감독규정까지. 하지만 시험 목적에서는 그런 건 과감하게 스킵을 해주셔라. 제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뭘 해라? 다른 1차 과목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2차 준비를 하기 위한 학습을 진행하시는 게더이 자격증 취득에 유리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첫 시간으로서 이제 그 8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은 총칙이 나오거든요. 총칙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다 좋은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목차는 읽어보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목차 자체가 보험업법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학습하면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 그 파트 1 그 총칙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보험업법이 무엇인지 개요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이 마찬가지지만 법 1조에는요. 법 1조 그 법의 재정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이 법이 왜 필요하냐 나오는데 이 보험업법도 마찬가지로 1조에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 생각해보세요. 누구?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한다. 즉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한다. 그러면은 반대편의 사람이 있겠죠. 보험회사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 계약자나 계약자로부터 계약을 받겠죠. 그럼 그 반대되는 사람들, 즉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 네. 건전한 경영,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이 두 가지 앞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보험업이 건전하게 육성이 되겠죠. 그럼 보험업이 건전하게 육성되면 어떻게 돼요? 국민경제에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 그 반대편에 있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익보호. 그로 말미암아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그래서 국민경제의 이바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과거 기출문제 보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간혹 나오거든요. 근데 요 2번 갖고 많이 여러분들한테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험자 또는 보험회사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왜 누구를 보호해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거지 보험회사를 보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갖고 오답을 많이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보험업 지금 목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간혹 2,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2조 볼게요. 2조에는 대부분 법들이 비슷합니다. 용어정의가 나와 있어요. 용어정의. 같은 단어라고 해도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2조에 나오는데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먼저 나오는 게 과연 보험 상품이 무엇이냐. 보험 상품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을 두루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연한 사건을 발생이 되면 그에 따른 금전 또는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그걸 대가로 수수하는 계약. 예.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요, 요겁니다. 제외. 그러면 보험 상품으로 제외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과연 보험업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품이 무엇이냐? 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있으니까 외우시는데 어떻게 외우냐? 고용보험. 고. 그다음에 국민. 하면 헷갈리니까 건강보험, 군건.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다음에 노인 장기, 노, 그다음에 산재, 그다음에 마지막 선부식 할부 계약.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즉 고용보험. 우리 아시겠지만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지금 어때요? 다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게 공용보험들은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여섯 가지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쉽게 찾으실 겁니다. 공용보험이니까. 근데 여섯 번째가 좀 헷갈려요. 선부식 할부계약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이거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상조. 예. 땡땡 상조 있죠? 예.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상조계약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이 아니다. 보험상품이 아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보험상품에 대한 거를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예. 첫 번째가 생명보험 상품이에요. 생명보험 상품. 그래서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예. 앞에서 말한 어떤 그런 부분 중에서 무엇이냐?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 중에서는, 구체적인 상품은 세 가지입니다. 생명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그래서 생, 연, 태. 이렇게 세 가지가
생명보험 상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보험을 분류할 때 생명보험, 생명, 손해, 제3보험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러면 보험 상품을 구분할 때 이거 각각 다 외워듭니까? 아니요.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가장 많은 게 손해보험입니다. 그럼 손해보험 어떻게 해요? 얘 빼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즉 생명보험의 세 가지, 뒤에서 배웠지만 재산보험의 세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그렇게 외우시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생명보험에 뭐가 들어간다? 생명, 연금, 퇴직이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손해보험하고 재산보험이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예요. 우연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채무 불이행이랄지 불법행위랄지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물어주는데, 여기서 질병이나 상해나 간병은 제외죠. 왜? 이게 제3보험 상품이거든요. 제3보험. 나머지 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손해보험 상품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생명보험 상품하고 재산보험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다. 그러면 재산보험 상품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상해, 질병, 간병. 그래서 재산보험은 상, 질, 간. 이 세 가지다. 즉 생명보험 세 가지, 재산보험 세 가지. 나머지 뭐? 손해보험. 이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쉽게 기억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뭐, 굳이 이제 보험 상품 쪽에서는 아직 정의가 잘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위주로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2조에 보면은, 보험업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보험회사,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요, 보험업을 좀 기억하십시오. 보험업에는 뭐가 들어간다?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 기출문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재산보험을 날려버려요. 그래서 마치 두 개만 있다. 그러면 이게 맞는 문구가 틀린 문구가요? 당연히 틀린 문구겠죠. 지금 보험업은 생명, 손해, 재산보험으로 구분되는데 마치 재산보험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나온다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니까 이제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 생명보험업은 무엇인지, 손해보험은 무엇인지, 재산보험은 무엇인지. 이 업보다는 상품이 더 중요해요. 상품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아까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가 즉 뭐예요? 보험회사입니다. 이때는 문제는 허가를 받아. 우리 보험업법 제4조에 보면은 다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입니다. 즉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목적에, 지정 목적에 있는 처음에 있는 보험회사를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이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보험회사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째 정의 보면은 이제 상호회사라는 게 있는데 상호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법이에요. 이 법.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입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주식회사는요. 상법에 따라 설립이 돼요. 상법. 근거법이 상법인데 이 상호회사만이 우리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이 되거든요. 근데 어떠냐? 이 조건이 있어요.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합니다. 보험계약자를 사원. 즉 보험계약하게 되면요. 그 회사의 사원이에요. 그 회사의 사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호회사는 이 보험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유한 제도다. 예.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여덟 번째 나오는 게 외국 보험회사거든요. 외국 보험회사. 대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이겠죠. 하지만 이제 외국 보험회사랑 동일시 보기 때문에 외국 보험회사는 뭐다?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돼요. 예. 우리나라 이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이 되고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입니다. 즉 이거 조심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가끔 시험 문제 낼 때 요 이외 있죠, 이외. 요 둘 중에 하나를 바꿔요. 대한민국 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지문을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둘 다 이외의 국가에 의해서 설립, 법령에서 설립되고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외, 이외. 이걸 잘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는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앞에서 배운 보험회사나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과거에는 요 보험 설계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보험회사를 위하여.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문구가 지금은 어때요?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면 설계사는 틀린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대신에 대리점은 좀 다르죠. 예, 여기 나와요. 보험회사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을 여긴 대리하는 겁니다. 대리. 여기는 뭐예요? 중개고 여긴 대리예요. 예, 중개와 대리가 다르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세 번째가 보험 중개사거든요. 중개사 같은 경우 독립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단어들이 키포인트입니다. 독립적으로. 즉 독립적인 상인이에요. 어디에 소속되거나 누구랑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군데를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보험 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즉 보시면은 대리는 어디에요? 대리는. 대리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대리점. 대리의 대리점. 대리점은 회사를 위하여. 예. 나머지 설계사나 중개사는 회사를 위하여가 없죠. 그 대신에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그 다음에 설계사는 소속에서 구분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갖고도 중간중간 단어를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혼동을 일으키니까 중개사가 무엇인지 대리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설계사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특히나 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갖고 많이 삽입을 시켜서 틀린 지문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로 모집이 있거든요. 네. 모집은 앞에서 말한 거랑 똑같아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설계사는 중개한다고 했죠. 중개사도 중개한다고 했죠. 대리점은 대리한다고 했죠. 즉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게 보험 계약 모집입니다. 모집. 네, 모집. 그 다음에 13번째가 이제 신용 공여거든요. 신용 공여. 서로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어떤 신용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예요. 신용공여. 그래서 신용공여라는 단어를 어디까지 보냐면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에 상의 신용 위험을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거래로서 다음에 정하고 있는 범위를 신용공여의 범위로 본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첫째 대출이나 어업 및 채권의 매입. 예, 그리고 그 밖에 상대방의 집을 부르는 시에 내가 못 준다 하면 그거를 커버해주는 그런 부분이 신용공인데 그로 말미암아 보험회사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네. 만약에 이겁니다. 반대로 이런 거를 초래할 수 없는 거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용공인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겠죠. 예, 근데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불능시로 인하여 그 보험회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없는 거래다. 그러면 과연 신용공유에 들어가겠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신용공유의 범위를 물어본다고 할 때 반드시 이 부분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금융위원회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렇게 결국은 보험회사의 손실이에요. 손실. 네. 가능성이 적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죠. 안 보겠다는 거죠. 아주 희박해. 네. 그러면 저런 건 나타날 확률도 없고 하니까 보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들이 아주 미미해요. 네. 그럴 경우에 뭐다? 제외하겠다. 그런 걸로 해서 그 신용공여로 본다, 보지 않는다는 걸 구분을 좀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우리 한번 총자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총자산 부분도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예전에 회계 배울 때 요즘 회계 공부하는지 하도 오래됐지만 지금은 대차대조표라는 말은 없어요. 지금 뭐라고 해요? 상태표. 모순 상태표, 재무 상태표라고 합니다. 과거의 대차대조표가 지금의 재무 상태표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차변하고 대변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는 자산 있고 여기는 부채와 자본항이 있죠. 그래서 밸런스 시트라고도 하거든요. 영어로 BS. 그래서 밸런스 시트에서 BS라고 하는데 결국은 차변의 합과 대변합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대차대조표인데 여기에 보면 총자산은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이 자산. 이 자산.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다가 아니라 무엇을 빼겠다는 거죠. 뭐예요? 미상각, 신계약비와 영업권 등은 제외한다.
그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자산을 물어본다 할 때 이런 미상각 신계약비나 영업권 등을 포함한다. 그렇게 물어본다면 총 자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겠죠.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총 자산의 범위는 우리 시행령 제3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번 자기자본 볼게요. 자본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자본. 예, 자본 중에 타인 자본이 있고 자기 자본이 있거든요. 예, 쉽게 해서 자기 자본이라는 거는 내 돈이 내 돈. 그래서 그러면 과연 자기 자본에 어디까지 집어넣을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총자산하고 똑같이 납입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그 밖에 준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자기 자본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뭐가 제외요? 자본 조정은 제외예요. 요거 갖고도 문제 되겠죠. 자본 조정도 포함. 그러면 어떻게 해? 틀린 지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뭘 빼요? 빼는 항목이 있거든요.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에서 뺀다. 그래서 다음 시행령에 보게 되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합산하는 것과 제외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 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있어도 자본 충실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뭐다?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뺀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본에 들어가는 항목과 들어가지 않는 항목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9번째, 16번째 동일차주 나오거든요. 동일차주는 뭐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요. 예. 결국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이와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자를 보통 동일차주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대통령령에 이제 정하는 자인데 지금 이제 동일차주의 법을 그 범위를 우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넘겨놨어요.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을 같은 회사들 집단 간에 있죠. 그러니까 보통 계열사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째는 대주주거든요. 이것도 이제 과거에는 보험업법이 있었는데 이 대주주라는 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보험회사들도 이 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보험업법에서 삭제가 되고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부 우리 보험업법 조문 중에 일부 조항들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 조항은 교재는 실어놨지만 나중에 학습할 때는 제외하도록 할 겁니다.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18번째 자회사가 있거든요. 예, 자회사라는 건 말이죠. 아들 자체잖아요. 예, 아들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즉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즉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죠. 보통 우리가 보통주라는 게 있고 우선주가 있거든요. 예. 배당은 우선주가 더 많이 합니다. 배당은. 대체 뭐예요, 얘는요? 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한마디로 투자 목적이 투자 목적. 일종의. 근데 보통주는 뭐예요? 의결권이 있겠죠. 즉, 보통주를 기반으로 했을 때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들은 지금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죠. 뭐 손해사 정하는 회사들이나 갖고 있는데 그런 게 자회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19번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약자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분류로. 어떻게? 전문과 일반.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방법은 쉬워요. 일반 계약자에 뭐라고 하냐면요. 전문 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 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그럼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전문 계약자 쫙 외우고 일반 계약자 쫙 외워요? 못 외워요. 어떻게 해요? 얘만 외우면 돼요. 전문 계약자만 외우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다 일반 계약자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전문 계약자라는 거는 이 보험 관련돼서 전문성이 좀 있는, 전문성이 있고 충분한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로 다음 강목에 언어와 해당되는 사람을 전문 계약자라고 하는데 다만 모든 전문계약자라고 해서 어떠한 뭐 이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전문계약자도 있겠죠. 예. 아 나는 좀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모든 사람들을 다 일반으로 전환시켜주면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전문계약자가 일반계약자로 전환을 요청하면은 받아주도록, 그러니까 승인을 하고 받아주도록 돼 있는 게 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밑에 나와 있고요. 그럼 다음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전문계약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먼저 전문계약자 나와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는 당연히 잘 알아야겠죠. 두 번째 한국은행. 예, 한국은행.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그다음에 주권 상장 법인,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들을 전문 보험 계약자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강목에 있어서 이제 19번 강목의 외의 단서, 이 외에 즉 요 정하고 있는 사람 누구다? 지방자치단체부터 해서 있습니다. 주권 상장부터 쭉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전문 보험 계약자라고 하고요. 다목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시면 전환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다음과 같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외울 수밖에 없고 제 시행령 6조 2에 보면은 전문 보험 계약자 중에서도 이제 일반 보험 계약자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뭐다? 전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음 페이지까지 쭉 있거든요. 총 1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읽어보시되 15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12호와 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전문 보험 계약자와 이 사람 중에서 일반으로 전환 가능 누구냐?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이 높거든요. 예. 일반 보험 계약자로 전환 가능한 경우가 누구냐? 그럴 때 이제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해당되거든요. 여기서 제외가 있죠? 이런 제외를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보시면 또 일반 보험 계약자 이렇게 나왔죠? 전문 보험 계약자가 아닌 모든 보험 계약자들이 일반 보험 계약자입니다. 여기까지 총 20개가 이제 용어 정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 정의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읽어보실 수밖에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키포인트 그 키워드 위주로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기억이 오래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우리 보험업법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질은 조금 보험업법이 좀 특이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두 가지. 뭐냐면 공법적인 규정하고 사법적인 규정이에요. 즉 공법을 이걸 위반하게 되면 처벌받아요. 네. 주로 뭐다? 보험업법 중에 감독 규정 관련돼서 이 허가나 인가 또는 뭐 승인, 신고, 등록, 검사, 명령, 처벌 등 이런 거 즉 금융감독원 있죠? 설치에 관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제 정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건 공법적인 요소고요. 또 그 외에 보험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뭐예요? 사법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법하고 상법하고 서로 충돌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상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업법은 그래서 업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사법적인 규정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법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적용 범위는 아까 우리 보험 상품 있죠? 상품에서 제외하고 있는 거 포함. 제외, 포함,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플러스 알파 이런 거예요. 보험 공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같은 자동차 보험이라 해도 뭐 화물 공제랄지, 뭐 택시 공제랄지 이런 공제조합들 있죠? 예. 이런 데들은 이제 보험업법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강의 듣는 분들 중에도 그런 이제 공제에 소속이 돼 있으셔가지고 이 업법을 적용받지 못하다 보니까 5년 이상의 실무를 했어도 어때요? 1차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게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업법 적용보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민영사업자에 대한 감독이지 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보험이랄지 또는 이런 공제들은 제외된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해관계자를 보호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사업의 건전한 육성. 그 다음에 어때요? 보험료라는 건 한 번에 내죠? 그럼 당연히 자산이라는 거 운영하는 데 대해 공공성. 그 다음에 국민경제의 기능의 확보. 이런 것 때문에 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면 감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7페이지, 교재 8페이지에 보시면은 감독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독 방법은 크게
공시주의가 있고요. 공시. 그 다음에 준칙주의. 그 다음에 실질적 감독주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철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그러면은 감독 방법 중에서 조금 느슨한 거. 그러니까 자율성을 높게 주는 거는 어때요? 공시주의겠죠. 즉 공시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시기에 공시만 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주라는 게 공시주의입니다. 근데 이걸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이 채택하고 있고요. 준칙주의는 사전에 법을 만들어 놨어요. 법 만들어 놓고 그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설정해 놓고 이거를 지켜라. 예. 지켜라 정도예요. 그래서 공시주의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지만 어때요? 예. 그냥 제정해 놓고 지켜라 해요. 이거보다 조금 더 강력한 방식이 실질적 감독주의예요. 무슨 얘기냐면 개시부터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허가 후에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험사회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감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예, 이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도 과거 기출문제가 이런 박스에 이만한 박스가 있으면은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1번 공시, 2번 준칙, 3번 실질적. 다음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키워드 공시주의의 가장 중요한 건 공시다.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정도. 그 다음에 준칙은 일정한 기준을 설정. 이런 내용이 나오면 준칙주의구나. 그 다음에 개시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를 제외, 아 죄송해요.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다 하면은 실질적 감독주의를 찾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건 감독 방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보험계약 체결 쪽인데 체결 쪽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험업법에 보면은 허가를 받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그거예요. 여기서 보험회사라고 하는 거는요. 어때요? 우리 용어 정의에 있는 보험회사 있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밑에 하단에 보시면 됐죠? 우리나라 보험법 제4조, 즉 우리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거예요. 글씨가 안 써지네요. 네. 우리나라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봐봐요. 미국에 있는 회사가 허가를 안 받았죠? 그럼 보험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돼. 어떻게요? 뭔가 있어야 되겠죠. 즉 보험회사가 아닌 자원은 체결을 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못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 3조에. 네. 그럼 이걸 항상 원칙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뭐 누가 뭐 해도 뭐다 원한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시험은 항상 예외에서 많이 나오겠죠. 원칙보다도. 근데 그럼 예외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즉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닌 즉 외국이죠. 그걸 보통 이제 우리가 역외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역외보험, 크로스보더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서는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생명보험.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생명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 그다음에 해상보험. 이때 해상보험은 수출입적합보험하고 선박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적합, 수입적하, 선박. 그래서 수출입적하와 선박이다. 그 다음에 항공, 그 다음에 여행자보험과 재보험. 그래서 생장해, 항여제. 이렇게 여섯 가지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해상보험에는 수출입적하와 선박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보험들은 외국보험사랑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보험사랑이요. 당연하겠죠. 재보험은 우리나라에 지금 코리안이 빼놓고 없는데 내가 외국 재보험사랑 계약을 하겠다. 즉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도 이게 없다면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겠죠. 무조건 국내에 있는 재보험사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에는 정식으로 할 수 있는 재보험사가 전업재보험사 하나 있죠. 코리안이. 네. 근데 요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크로스보더 때문에. 두 번째 볼게요. 우리나라 안에서 영위하지 않아요. 어떻게? 영위하지 않는 보험 종목. 나 가입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위험이 있다고 봐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상품이 없어. 우리나라에는.
난 가입을 하고 싶은데. 예. 진짜 우리나라에 위험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험회사가 운영 안 하겠죠. 그 외국 보험회사를 직접 해야 되겠잖아요. 그럴 때는 뭐다? 이렇게 외국 보험회사랑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한민국 안에서 영인은 해요. 여기 위에 있는 1번이 아니에요. 1번이 아닌데, 1번이 아니고 1번인 바로 하면 되잖아요. 뭐 생명보험 계약이랄지 바로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고는 있지만 1번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인데 거절이 돼. 거절. 예. 어떻게? 세계보험사. 중요해요.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 예. 여기서 3개 이상입니다. 3개 이상.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3개입니다. 3개. 3개. 요거 갖고도 문제 많이 냅니다. 둘. 이런 식으로 많이 내는데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거절되면은 바로 체결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네 번째 볼게요. 대한민국 안에서 영위되는 보험 종목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회사랑은 체결이 힘들어요. 곤란해. 도저히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으면 돼. 승인. 예. 승인. 요게 네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영위하지만 안 되는 경우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외국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죠. 쭉 볼게요. 자, 1월 1일 날 계약했는데 내 이날 아예 영구 귀국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나머지 기간은 쭉 가야 돼. 나머지 기간을. 예. 네. 그러면은 내가 국내에 들어왔다고 이때 딱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익 가겠죠. 불이익 가겠죠. 그럼 이 기간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유지해 준다는 얘기예요. 경과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 그러니까 갱신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갱신 시에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갱신 시에는 지금은 지속이에요. 지속. 즉 이 부분 내가 이날 귀국을 했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뭐다? 지속이에요. 지속.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여기 이제 크로스보더 문제들도요 많이 나오는 게 요 1번 같고 1번에 그렇지 않은 계약들을 살며시 집어넣거나 또는 3번 3개를 2개로 한다든지 해서 숫자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고요. 또 그 다음에 4번 갖고는 요 승인 갖고 많이 합니다. 예, 신청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꾼다든지 5번 같은 경우에는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인데 요거 경과 후 즉 갱신으로 해서 많이 문제를 내니까 여러분들이 크로스보더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파트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 총칙 부분을 했는데 총칙에서 많은 부분이 다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총칙 파트는 매년 적어도 두 문제 수준의 이상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용어 정의 부분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지만이 나중에 다른 부분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복습을 안내 드리고 다음 시간에 파트 2 우리 보험사업의 허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